안녕하세요, 스테마입니다. 오늘은 여기 보여지는 이 액자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게 접어서 이렇게 활용해보세요. 보기보다는 어렵지 않게 접을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쌍배 접기로 시작을 할 텐데, 쌍배 접기를 접을 수 있으시면 1분 50초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기본 쌍배 접기가 준비되었다면 양쪽 뾰족하게 나온 부분을 안쪽으로 펼쳐 눌러서 사각형이 되도록 접어줍니다. 여기서 펼쳐 눌러주는 게 핵심이에요. 자,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요? 자, 여기서 이 부분을 만나게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.
어떻게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우셨어요? 아, 한 번만 한 장만 더 적어주시고요. 이 한 장 더 적은 거는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모두 두 장을 접어주신 거예요. 잘라진 부분을 다 이곳에 끼워서 붙여주면 됩니다. 중간을 동글동글 말아주세요. 이쑤시개를 이용하시면 편해요. 이쑤시개 가지러 가기 싫어서 잡히는 대로 사용합니다. 이 게으름 어떡할 거야?